그거를 갖다가 뭐 질병 검사를 해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저희가 체열할 수 있는지 그걸 환경을 좀 보려고 왔어요. 체열이 가능한 상태예요?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힘들죠. 아, 어떤 점에서요? 묶고 고정할 데가 없어서 조금 힘들죠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의 상태도 중요합니다. 자유분방한 소들 때문에 검사하기가 참 어렵다는데요. 지난 취재 당시 수의사와 함께 소의 상태를 확인해 봤었습니다. 지금 육안적으로 봤을 때 가끔 눈곱이 껴있는 소들도 있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털이 약간 푸석해 보이는 경향도 있고 약간 뼈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이는 것으로 봐서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중엔 구제역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소들도 있어 축사로 옮기거나 도축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었답니다. 심지어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구역. 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곳입니다. 이 때문에 2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까지 부과됐답니다. 할머니 혼자서 20마리의 소를 관리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. 자기는 뭐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가족처럼 생각한다 이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남에게 팔 수 없다. 다른 분이 만약에 사게 되면 그게 혹시 자기 소가 도축되지 않을까 그런 뭐 걱정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소에 대해서 특히 행정기관에서 가냐면 굉장한 반말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. 다시 찾은 이곳. 마을에 도착하기 전부터 눈에 띄는 건 바로 소떼. 여전히 소들이 마을 입구부터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주인인 소할머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10년이 넘도록 이어진 소를 둘러싼 전쟁. 할머니와 주민들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까요? 관계자와 통화해봤는데요. 소를 파신다 하셔. 네, 저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또 안 파신다고 해가지고 소가 이렇게 있습니다. 5월 달에도 제가 갔었어요. 또 소가 한 번씩 내려오긴 하거든요. 그쪽으로.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을 너무 번복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사실 노력을 좀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계속 이게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.